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계 마지막 순회 기도회가 종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믿음, 헌신이 필요하다며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한 바울처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 연합기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